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 뒤에 처음 외국에 나가면 꼭 미국을 찾아갑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국민들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주제로 한겨레캐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조혜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출장 취재를 같이 안 가셨나요? 예, 저는 안 갔고요. 같이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가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서운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간 게 처음이 아니죠.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갔었는데요. 언제였습니까? 우선 가장 최근에는 2009년 5월이고요.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아, 연설을 했었죠. 예, 그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지금 경제민주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2007년 2월 당시에 외교안보 정책과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한번 방미를 한 적이 있고요. 2005년에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자주 가는 편이군요. 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가는 것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방문하는 것은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전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국빈 방문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예포나 의장대 사열, 뭐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는 그 저기 국빈 방문보다 이런 의전들이 조금 줄어든 형태고요. 네, 그렇군요. 오찬과 영빈관 제공 등의 의전이 추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창피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혜정 기자는 그런 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아시아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 제가 부끄럽거나 내지는 자랑스럽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네, 생각이니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든가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일도 있었죠. 대선 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을 스트롱맨스 도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뭐 독재자의 딸 또는 어떤 강한 철권 정치를 펴는 사람의 딸 이런 뜻인데요. 이게 그 박근혜 그 당시 후보 사진하고 같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얼굴이 좀 화끈거렸는데요.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스트롱맨이 실력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 실력자의 딸이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십니까? 아, 그 정확하게는 실력자의 딸이라고 보도한 것은 연합뉴스였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딸이라고 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네요. 강력한 지도자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직 뭐 그런 보도자를 배포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 방문 일정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핵심은 현지 시각으로 7일이죠.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자정을 넘어서 열리는 8일 밤 12시 좀 넘어서 결과 네. 나오게 되나요? 네, 네. 한미 정상회담과 오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 뒤에는 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과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8일에는 현지 시각이고요. 8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연설을 영어로 하게 됩니까? 네, 영어로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영어 잘 하시나요?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는 거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인사말 정도는 들어봤었는데 거기 배석한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를 보면 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쪽 전당대회 때도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박 대통령이 말씀을 얘기를 했고 통역이 그걸 파티 콩그레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파티 컨벤션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 정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부분은 중국에 해당되는 얘기고 뒷부분은 미국식 전당대회를 가리키는 말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구별을 하는 정도로 뭐 영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군요. 네네. 메르켈하고 통화할 때 영어로 한 건 아니겠죠? 통역을 썼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메르켈은 독일 사람이니까 혹시 원어를 한다면 독일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를 네. 했다고 그래서 통역이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방문 수행단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청와대 참모진들과 새누리당 의원 3명이 같이 수행을 했고요. 네,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그리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같이 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최고위원과 유기준 최고위원, 그리고 이현재 의원이 수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가장 큰 건 경제수행단인데요. 모두 52명입니다. 그 전경련 회장이자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 5단체장이 모두 다 동참을 했고요. 네,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동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등 그 10대 그룹 가운데 총수 7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도 한 두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빼고는 거의 다 가시는 거네요. 거의 그런 셈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기업 언어들이 그렇게 거의 안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가는 해외 방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임 뒤에 총수들과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 만났나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을 같이 가는 경제인들하고 아침 식사를 한번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뭐 미국까지 꼭 가서 경제인들을 만나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미국 가서 조찬을 하는 걸까요? 이런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이번 그 경제사절단이 국가경제 홍보 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런 투자를 결정하는 총수들을 외국에서 만남으로써 그 기업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모습 자체를 좀 보여줄 필요가 네. 있다. 네. 그런 의미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리더 간담회를 하는데 보니까 창조경제라고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미국 한인사회에도 창조경제라는 말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까? 일단 창조경제라는 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자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공한 한국인 벤처 사업가라든가 과학기술인, 금융인, 그리고 컨텐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그렇게 잡았다 네. 그런 뜻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번 미국 방문을 취재하러 갔는데요. 기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궁금합니다. 한겨레 석진환 기자가 갔는데요. 조혜정 기자가 석진환 기자하고 뭐 전화 통화나 문자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네, 전화 통화도 했고 뭐 문자도 뭐 서로 기사를 나눠서 쓰려면 그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 여기랑 시차가 13시간이 나기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지 일정과 신문 제작하는 시간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거죠? 비행기 요금 누가 냅니까? 동행 취재한 언론사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로 처리하는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아무래도 이번 미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일 텐데요. 정상회담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게 될까요? 우선 이제 핵심 현안이 북한발 위기 에 대한 해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양국 관계를 지금보다 격상시키는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원자력 협정,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같은 그런 현안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네, 경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TPPA에 한국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 같은 걸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미 그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었는데요. 네. 북한 쪽에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은 이런 박 대통령의 생각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대화 제의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뭔가 무게를 실어서 대화를 제의하면 북한이 보기에도 좀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질 텐데요. 이번에 대화 제의를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양국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조혜정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재를 현장에서 쭉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인사보다는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정치군사적인 신뢰 구축,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만으로는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남북 모두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답답한 국면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 같은 것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과감한 대북 대화를 제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핵은 그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한반도의 핵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조혜정 기자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